배우 김우빈이 비인전 투병 후 약 2년 반 만에 복귀했을 당시를 떠올렸다. 10일 방송된 TVN 어쩌다 사장 2에서는 차태현과 조인성이 장신 알바지 김우빈, 이광수, 임주환과 함께 영업 2일 차를 맞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영업을 마친 멤버들은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밀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우빈은 막걸리 대신 논알콜 맥주를 마시며 함께 회포를 풀었다. 특히 차태현은 김우빈에 대해 몇 년 만에 TV에 나오는 거냐라며 반가움을 드러냈고 김우빈은 그러게요. 지금 몇 년 만이지라며 지난 기억을 곱씹었다. 이때 임주환이 김우빈의 등장으로 화제를 모았던 청룡영화제를 언급했다. 이광수가 김우빈이 청룡영화제에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라고 덧붙이자 조인성도 청룡영화제에 김우빈이 나왔을 때 진짜 멋있었다라며 거들었다. 김우빈이 청룡영화제에 깜짝 등장했던 건 2019년이었다. 그는 지난 2017년 비인두암 판정을 받은 뒤 투병에 들어가며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약 2년 반 만인 2019년 제40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이광수는 당시에 대해 무대 뒤에서 잠깐 김우빈과 마주쳤는데 갑자기 울컥했다. 그렇게 멋있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니 감회가 달랐다라고 털어놨다. 임주환도 난 소름이 돋았다. 돌아왔다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았다라고 전했다. 김우빈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던 당시 무대에 대해 너무 떨렸다면서 너무 오랜만이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다. 선배님들이 앞에서 박수를 많이 쳐주셨는데 정말 감사했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를 들은 조인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는데 이렇게 복귀작이 예능이 될 줄은 몰랐지? 라고 너스레를 떨자 김우빈은 그렇다. 그런데 진짜 오랜만에 방송에 나왔는데 거의 마스크만 쓰고 있어서 우리 할머니가 알아볼지 모르겠다라며 할머니 나 TV 다시 나왔다라고 외쳐 웃음을 안겼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 @gmail.com